방금 소개받은 신상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수업에 어떤 분들이 오시고 또 얼마나 오실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강의를 계획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적절할까 하는 그 의구심이 여전히 남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14주간의 강의에서 제가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설명해서 여러분들 이 힘들게 오가는 시간, 힘들게 오가시는 시간이 낭비로 느껴지시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의 제목은 한국 철학의 맥을 찾다. 그렇죠. 제가 그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 요 PPT 슬라이드를 가장 먼저 띄울 겁니다. 매 강의마다. 어떤 거냐면요. 오늘 2시간 반 동안의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다 하는 차례를 일목요연하게 먼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의 차례는 조금 복잡하다 하면 저쪽 옆에 칠판에 써놓고 여러분께서 이제 점심 접수고 오시니까 약간 피곤하고 졸리실 수 있잖아요. 약간 졸고 깨어났다 하더라도 그 차례를 딱 보면 아 지금 내가 요만큼을 뛰어넘었고 여기를 지금 나가고 있구나 하고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항상 차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고 하니까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두 가지 내용을 다룰 건데요. 14주간의 강의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고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철학의 우리 그 강의의 제목이 한국 철학의 맥을 찾다 이고 근데 그 강의 계획서를 보셨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 한국 철학의 맥을 저는 일심의 추구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심이라고 하는 그 철학적 개념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이 전체 강의를 다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도입으로서 이 일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윤수민 실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름이 이렇고 철학은 이화여대 철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모두 마쳤고 학부는 예전에는 민추라고 하던 기관 지금은 한국고전번역원이라고 이제 정부 기관으로 승격이 됐는데요. 그 고전번역원에서 학문을 수학했습니다. 저의 그 세부 전공은 조선유학, 주자학 주자학은 여러분들께서 성리학이라고 들어보시기도 했을 테고 신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송대에 발음했다 해서 송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주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이화여대 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이화여대 철학과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는 올해 한 5월까지 성신여대 고전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재직을 했거든요. 거기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 그 고전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고전 그 번역원의 구설 거점 연구소예요. 그래서 조선 시대 문인들의 문집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연구원으로서 조선 시대 문인들의 문집을 번역하는 일을 했는데 이게 그 고전 번역원의 사업이 지역 거점 사업이어서 어떤 그 규정이 있었냐면 이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는 수도권에서 살았던 문인들의 문집만 번역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신여대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뭐 원튼 원치 않든 무조건 그 수도권 서울과 경기 지방에 살았던 문인들의 문집을 번역해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운명처럼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이 낙학이라고 하는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저 조선조 낙학의 미발 신론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게 된 건데 여러분들 그 낙학 혹은 낙론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낙론이나 낙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역시 선생님께서는 들어보셨죠.
이 낙학은 이 낙자가 중국의 낙양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낙양이 여러 조대에 걸쳐서 수도 도읍지였기 때문에 이 낙양이라는 말이 도읍을 가리키는 대명사, 일반 명사처럼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 민들의 모집을 보면 서울을 그냥 낙양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서울과 경기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이 수도권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 그 문인들, 학자들이 형성했던 학파를 낙학 혹은 낙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낙학파 안에 낙학자들의 문집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 너무나도 다행히도 이들의 철학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낙학 이 서울 쪽 그 문인들의 문집을 번역했는데 마침 이분들의 철학과 저의 성향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집을 번역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낙학의 철학을 연구하고 이쪽으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 미발심에 대한 이론이라는 건데 미발심론은 미발심은 사실 굉장히 유학에서 어려운 개념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어느 정도냐면요. 저도 이제 지금 철학과 학부 강의를 하는데 학부 강의에서는 유학이나 성리학 주작을 다루면서 미발을 다루지 않기도 해요. 학부생들한테 너무 어려운 것처럼 이제 이해되니까. 그런데 이 미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이 강좌에서 다룰 일심과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일심과 상통하는 면은 이제 그 구체적인 강의 내용에서 다시 밝혀드릴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강좌에서 이 미발심론을 다룰 겁니다. 여러분께서 거의 이제 마지막 한 12주, 13주, 14주쯤에 저 내용을 다룰 건데요. 제가 그나마 제일 잘 아는 건데 어렵다는 이유로 빼기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어렵지만 정말 차근차근 저 미발심의 이해까지 도달해야 되는 여정이 길고 험한데 그 여정을 차근차근 같이 걸어가서 미발심으로 도달한 다음에 미발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해해보자 하는 취지로 제가 이 거의 마지막쯤에 이 내용도 넣었습니다. 이것도 보게 되실 거라고 예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논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장 최근에 쓴 논문이 저 강정일당의 공부론과 그 철학적 토대라는 논문인데 강정일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왜 유명한 사람이 아니냐면 여성입니다. 그리고 유학자였습니다. 여성 유학자, 여성 성리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조선 후기에 문집을 출간한 여성 문인들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손가락 한 10개 정도는 꼽을 정도는 되는데요. 그런데 그 여성, 뭐 문인, 문집을 출간한 문인, 글을 지은 작가 이런 게 아니고 성리학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연구한 성리학자로 규정받을 수 있을 만한 여성 성리학자가 조선에 있었습니다. 두 명이 있었는데요. 이 강정일당이라는 사람과 임윤지당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유학을 연구하는 여성이다 보니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이쪽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되게 재미있게도 이 임윤지당과 강정일당이 모두 낙학의 좌절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거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여러 학파 중에 유독 낙학 안에서만 여성 성리학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저는 그걸 되게 희망적인 것을 보는데 저는 어쨌든 유학을 전공하고 물론 어떤 그 철학 전공자 중에는 내가 이게 싫어서 이거를 비판하려고 전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하는 것을 전공하거든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옆에 두어야지 싫어하는 것을 옆에 두면 사람이 참 이게 신성이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내 좋아하는 것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유학, 성리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여성, 항상 우리가 유학하면 여성들이 싫어하잖아요. 아, 이거 가부장제, 아, 이거 여성을 억압하는 것 하면서 싫어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유학의 현재적 유용성은 지금 현재로 논해질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유학을 지금 와서 공부한다는 거는 그냥 과거 지나간 옛 노래를 부르는 것일 뿐이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유용성도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유학을 전공하는 제가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처음에는 이것도 우리 강의에 한 그 챕터로 넣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뺐는데, 혹시 뒤에 낙하게 그 미발신론을 이야기할 때 시간이 허락하면 이 여성 성리학자의 이론도 철학 이론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강사 소개는 끝났고, 우리 강의가 어떤 내용인지 그 대략의 개요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가 설정한 방향이 맞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학교 강의가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이 재단 강의나 대중 강연보다 학교 강의가 훨씬 쉬운 게, 그 학교에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가 경험해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뭘 원하고 어떤 수준이고 뭘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어서 그걸 맞춰서 강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아직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예상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걸 원하시고 얼마만큼의 이해를 추구하시는지를.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으로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냥 백과사전식으로 한국에 뭐 훌륭한 철학자가 이렇게 있었고 이 사람들의 대표 개념은 이런 거고 뭐 합니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듯이, 그게 이제 보통 대중강연의 방식인데, 그렇게 하지는 말자. 그거는 뭐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다 아시잖아요. 웬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소위 철학적 사유, 철학적 훈련이라는 것을 그 학부 철학과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것을 함께 해 나가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차근차근 우리 철학과 학부 수업에서 가르치는 그 개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수업을 해 나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많은 지식을 얻어가시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아, 이런 게 철학적 훈련이고 이런 게 철학적 사유구나 하는 인상은 그래도 조금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의 제목이 한국 철학의 맥을 찾다 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문장입니다. 이게 먼저 한국 철학의 맥을 찾다 해서 한국 철학의 맥 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한국 철학과 맥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어휘가 지금 여기 등장하는데, 한국 철학? 뭐 한국 철학? 다 알지 뭐 한국 철학이 한국 철학인지 뭐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한국 철학은 무엇일까요? 한국 철학? 여기 한국 철학의 맥을 찾다 한국 철학 강의를 들으시러 오셨잖아요. 한국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고 오셨나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아, 예. 아, 정말. 정말. 아니, 근간에. 네네. 뭐, 집에서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아니, 저희 엄마도 사실은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은퇴를 한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되셨거든요. 퇴임하신 지. 근데 이제 딸내미가 강의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니까 한 7월, 8월까지만 해도 내가 갈게. 집에서 놀면 뭐하니 갈게. 했는데 막상 안 오시더라고요. 이게 한 걸음 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근데 정말 여기 오셨다는 거, 그냥 오셨다는 건 대단하신 겁니다. 이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보통 한국 철학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일반적 일상 언어에서의 그 한국 철학에 대한 이해인데, 우리가 국사, 한국사라고 규정하는 그 역사 안에 역사를 살았던, 그 역사 안에 살았던 훌륭한 철학자들의 철학을 보통 한국 철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하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원효, 이제 불교 철학자로 원효, 의상, 진운, 유가 철학자로 뭐 퇴계, 율곡, 다산 이런 사람들이 한국 철학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철학을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은 한국 철학이 뭘까요? 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다 알고 계세요. 왜 알고 계신지 제가 아냐면 어떤 사람의 철학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갖다 드렸어요. 이거 한국 철학입니까? 고 제가 여쭤보면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칸트나 데카르트의 철학을 갖다 드리고 여러분 이게 한국 철학입니까? 한국 철학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일상 언어적인 그 한국 철학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상 언어로서의 한국 철학은 정의를 내려보자면 결국 이 한국 철학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주체의 문제인 거죠. 한국인이 한 철학을 우리는 한국 철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한국에 살았던 사람, 한국인이 했던 철학. 그런데 그러면 뭐 원효, 의상, 진울, 퇴계, 율곡 다 한국 철학을 했던 사람이고 한국 철학자잖아요. 근데 원효나 의상은 불교 철학을 한 분이고 퇴계나 율곡은 유교 철학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내용으로는 완전히 다를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한국 사람이 했다는 이유로 한국 철학이라고 다 묶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이 들죠. 과연 이런 주체의 공통점, 이 지역의 공통점 말고 내용의 공통점이나 내용의 유사성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국 철학이라고 묶는 그 철학들 사이에서 어떤 내용적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인 거죠. 한국 철학의 여러 사상, 원효, 뭐, 퇴계 이런 사상들을 관통하는 이게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까? 만약 찾을 수 있다면,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한국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다. 근본 정신이다. 한국 철학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철학의 맥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철학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여러 철학들 중에 여러 철학들을 관통하는 내용적 유사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국 철학의 맥이라고 했을 때. 이걸 왜 찾아야 되냐면 이거는 그냥 왜 찾아야 되는 거랑 상관없이 철학자들이 그냥 하는 짓이에요. 맨날 이런 걸 해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중에 그것의 공통점을 추출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철학자들의 벽 말고도 이것을 해야 되는 의의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철학의 몇 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원효. 원효는 대단한 불교 철학자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원효는 그래. 원효는 당나라로 유학까지 안 왔으니까 그렇게 치자. 의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나라에서 불교를 배워온 그 대단한 한국 철학자 의상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의상의 불교가 중국 불교랑 얼만큼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미묘해요. 99가 같고 1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의상의 철학도 자기네들의 철학인 거예요. 중국 철학인 거예요. 퇴계? 야 주자학이 우리 철학이잖아. 주자학자잖아. 우리 철학이야. 퇴계 중국 철학자야.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도 아니고 몇 년 전인데 중국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냐면요. 이게 동북아 공정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데
그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그에 따른 사상 철학사가 있죠.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 그들이 유물론 하나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공자의 철학, 뭐 유화, 불교 이런 것은 유물론하고는 잘 안 맞거든요. 소위 관념론이라고 하는 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연구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과 한국,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 유화, 불교 이런 것들을 훨씬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들의 자료를 열심히 수집한 거예요. 중국이 이제 그런 유물론 일변도를 버리고 난 후에 유학은 우리 건데 왜 저들이 심지어는 그 지금 우리가 불교를 볼 때 대장경을 보잖아요. 대장경은 고려 대장경, 한국의 고려 대장경과 일본의 신수 대장경 이 두 판을 가지고 봅니다. 중국에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경전 이거 다 우리 건데 다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런 자료들을 모으고 출판하는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했던 것이 유장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가할 때 유자고 대장경 할 때 장자인데 유장 사업은 유가 경전과 그것의 주석서를 다 모아서 싸그리 다 모아서 그것을 편정을 해가지고 출판을 한 사업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거기에 한국, 조선 유학자들의 책이 다 들어갔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선의 유학자들이 사서나 삼경의 주석을 한 것이 조선의 것, 한국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아류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유장 안에 다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나 중국 철학과 구별되는 차이,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전공하는 이 연구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정신을 발견하고 그런데 그 정신을 발견하는데 이게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 수업도 항상 이런 식일 겁니다. 우리가 원효를 다룬다. 그러면 원효의 일심사상을 100을 다룰 때 중국 불교를 7, 80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 30을 소위 특징, 독창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독창성이나 특징은 이 앞에 공유하는 지평들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발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아니 이거 왜 한국 철학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맨날 중국 철학 얘기만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이 한국 철학으로 나아가기까지 이 가야 하는 여정이 길고 험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대학 철학과 학제를 보면요. 한국 철학이 4학년 수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철학이. 그러니까 중국 철학, 인도 철학, 불교 철학, 유가 철학 이런 거를 1, 2, 3학년 때 동양 철학 전반을 쫙 배워야 4학년 와서 한국 철학을 배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수업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개요는 개요 그리고 그 한국 철학의 맥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파악이 됐고 그렇다면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강좌의 제목은 한국 철학의 맥을 찾다잖아요. 한국 철학의 맥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 찾다라는 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찾다 해가지고 마치 시제가 없는 문장인 것처럼 제가 써놨는데 이것은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찾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괜찮은지 한번 같이 봐주실래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한국 철학의 근본 정신이다, 한국 철학의 맥이다, 한국 철학의 특징이다 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을 찾았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찾은 것, 저의 가설은 이런 겁니다. 한국 철학의 근본 정신은 일심의 추구이다. 이게 제가 세운 가설인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심의 추구는 한국 철학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 철학, 유가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정신일 수 있으나 이것을 한국 철학의 근본 정신이라고 한 이유는 정말로 중국보다 더욱 철저하게 이 일심을 추구해왔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일 거여서 이제 14주래요 원래 수업이. 근데 이제 공휴일이 두 번 껴서 12번을 수업을 하게 되고요. 강의 계획서의 주차별 강의 계획을 보시면 모두 8가지의 주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주차별 내용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12주간 8가지 주제의 강의를 함께 하면서 이 저의 가설을 같이 검증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고 아 기래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과정을 같이 지나가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도 중국 서양 철학과 구분되는 한국 철학의 특징도 의미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징이 의미될 수 있으려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같은 지평, 공통의 지평을 이해한 뒤에 특이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차별 강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오늘 할 도입 부분, 우리가 일심의 추구라는 가설을 세웠으면 일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도입 부분을 빼고는 내용으로 구분하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신화를 다루고 불교, 유교 이렇게 다룰 겁니다. 왜 철학에서 신화를 다루는가? 왜냐하면 이 한국 철학은 불교든 유교든 어쨌든 외국의 철학이 수입되어서 그것이 한국적 변용을 거쳐서 한국 철학이 된 건데요. 이 변용, 윤색을 거쳤다는 것은 한국인이 외래의 사상을 수입해서 자신의 사유틀로 그것을 이해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 한국인의 사유틀, 사유의 원형을 살펴보는데 가장 좋은 것은 외국의 사상이 수입되기 이전의 이 신화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철학의 시작으로서 한국인 그 사유의 원형으로서의 그 틀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신화를 다루는데 신화는 단군 신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발의대기 신화와 이 두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로 넘어가는데요. 불교 이 사강, 불교 철학의 전개라는 게 바로 그 말씀드렸던 긴 여정입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 한국의 불교로 오기까지. 불교는 아시죠? 어디에서 시작됐죠? 네, 인도에서 시작됐죠.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사강에서는 불교의 전례사도 다루고 인도에서부터 한국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불교가 전래되어 왔는지도 다루고 이 인도 불교,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원시 불교 등으로 불리는데 어쨌든 그 근본 불교의 가르침, 아주 중요한 불교의 사상 같은 것도 좀 다룰 생각입니다. 이제 원효는 고급반, 말하자면 고급반인데요. 고급반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초급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연기, 무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 원효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강에서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도록 하고요. 5강에서는 원효를 다루는데 이런 이 원효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 않고 원효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 거고요. 한 2주에 걸쳐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는
유가 철학의 전개, 육강은 그 중국의 공맹 유교로부터 이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찬찬히 짚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학의 불교 비판을 다루는데요. 조선의 유학은 사실은 성리학, 주자학인 건데 여러분들께서 6강을 듣고 나시면 혹은 뭐 7강을 들으시면서 느끼실 텐데 뭐야 주자학하고 불교는 너무너무 비슷하잖아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차이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주자학과 불교의 차이는 굉장히 미묘하죠. 주자는 불교에서 불교에 있던 사유틀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고 거기에서 요만큼 더 나갑니다. 마치 한국 철학이 수입된 사상에서 요만큼을 더 나간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철학, 우리가 철학사에서 거목이라고 불리는 대단한 철학자라고 불리는 그 철학자들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천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존의 철학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자기가 발딛고 있는 그 토대의 문제를 파악한 후에 90에서 딱 10을 더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밟고 있는 이 토양에 문제를 발견했고 그게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문제를 발견했고 그 나름의 해결 혹은 해소책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대단한 철학자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철학이 뭐 그간 전혀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훌륭한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철학의 뭐 학문의 독창성이라고 하면 지금 생각으로는 거의 한 90에서 100을 새로운 걸 뭔가 만들어내야지 그게 독창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지성사는 90에서 10을 더 나가면 그게 대단한 것이고 그게 발전적 전개로서 의미 있는 발전이 됩니다. 같은 지평에서 서 있으면서 요만큼을 더 나가야 그게 의미 있지 저기 그 운동장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봐야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운동장 안에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장 안에서 요만큼 더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철학적 작업이라고 이야기한다. 주자의 경우가 딱 그런 겁니다. 주자가 발딛고 있던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극복해야 했던 문제적 토대는 바로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주자는 정말 불교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거기서 요만큼을 더해서 유학을 그 주자학, 성리학, 신유학을 창시, 완성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의 그 학문이 얼마나 불교랑 비슷한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주자의 학문에 대고 사람들이 음불양유다. 음으로는 불교고 겉으로만 유교다. 라는 식의 비판을 합니다. 저거는 껍데기만 유교지. 저 속을 이렇게 벗겨보면 다 불교야. 그런 혐의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자는 불교를 평생 극력 비판합니다. 그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요. 나는 불교 아니고 나는 이게 달라. 라고 하면서 평생 그 불교를 비판하는데요. 이 불교 비판을 보다 보면 유학과 불교가 아주 미세하지만 무엇이 다른지가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차이를 장악하면 이 주자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힘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왜 그 조선 500년 동안 그 많은 지적 에너지가 그 하나의 학문에 투입되었을까? 좀 불만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조선 주자학의 왕국. 그런데 우리는 과연 주자학의 매력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주자학의 그 사상으로서의 힘과 의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게 사실은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불교 비판을 통해서 불교와 유교의 차이를 파악하면 그 의의가 약간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조선의 유학자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게 매달렸구나 하는 거를 조금은 이해하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7강에서는 그거를 다루고요. 이제 7강에서 불교 다음에 유교 주자로 왔다면 8강에서는 주자에서 한국의 주자로 올 겁니다. 8강에서는 이제 제가 전공한 그 호랑 논쟁, 낙학의 이제 철학을 다루는데요. 호랑 논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그 이 호랑 논쟁의 락은 아까 낙론, 그 낙학을 말하고요. 호는 충청도를 가리킵니다. 호서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론과 낙론 혹은 호학과 낙학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을 줄여서 호랑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론은 이 경기지방, 서울 경기지방에 거주하던 문인들, 학자들이 형성한 학파라면 저 호론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방에 거주하던 학자들이 형성한 학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게 지역만 달랐던 게 아니라 그들이 주장한 철학의 내용도 달랐던 거예요. 이 둘이 철학적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호랑 논쟁은 어떤 별칭이 있냐면요. 어떤 별명이 있냐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인물성 동의 논쟁.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저도 얼마 전에 학부학생한테 물어봤는데 이 퇴계율곡 뭐 줄이주기 논쟁 이런 거는 그 윤리 교과서에 실렸는데 이 호랑 논쟁은 안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호랑 논쟁, 인물성 동의 논쟁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논쟁은 아닌데 어쨌든 이 호랑 논쟁이 크게는 한 세 가지 주제 정도로 논쟁이 전개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주제가 인성, 사람의 본성 과 물성. 물성은 이게 이 물자잖아요. 이 물자인데 인성과 물성이 같으냐 다르냐를 따지는 건데 이 물자가 아주 제가 그 한문 그 문집에 나올 때마다 번역하기 아주 곤란해요. 저거를 사물이라고 요즘 사람들은 많이 그냥 말합니다. 그 일본 사람이 만든 번역이거든요. 근데 사물은 이 한문에서 특히 이제 유학자들의 표현에서 사와 물로 나뉩니다. 사는 일이고요. 물은 물건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이제 주로 한문을 배웠던 거는 그 성백현 선생님을 배웠는데 성백현 선생님은 저 물자가 나오면 다 물건이라고 번역을 하세요. 근데 물건은 지금 우리 다 무생물 이런 탁자 같은 거를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동물이나 식물을 물건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건 하면 사람들이 다 물건? 왜 갑자기 물건에 무슨 본성이 있어? 하는데 이 옛날 이 한문에서의 물자는 생물을 포함합니다. 물건이라고 해도 거기에 동식물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저기에 인성, 물성, 논쟁이라고 할 때 물성은 이 물건, 그러니까 동식물의 본성, 인간을 제외한 존재들의 본성,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물의 본성,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같은가 다른가를 이제 서로 논쟁하는 게 저 호랑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들 사이에 저 호랑 논쟁은 인물성 동의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한국 철학을 전공하고 유관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도 호랑 논쟁하면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랑 논쟁에 제가 직접 그 낙론계 학자들의 글을 읽고 번역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호랑 논쟁의 세 가지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성 물성의 동의를 논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그 제 박사 논문 제목에 나왔
어떤 그 미발심에 대해서 논한 게 가장 핵심 문제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미발심에 대한 논쟁은 어떤 식이었냐면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그냥 개인의 마음, 사적인 마음에 불과한가? 아니면 저신의 마음, 천지의 마음, 이 보편적인 마음, 그게 바로 일심인데 그런 마음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를 논쟁한 겁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은 우리 다 그냥 개인적인 마음이고 우리 심리학에서 다루는 그런 심리, 의식의 흐름 정도이지 무슨 뭐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고 전체이고 보편이고 한 그런 대단한 무한의 마음은 아니야 라고 주장한 게 호론이었고 그렇지 않아. 인간의 마음도 신의 마음과 같은 지평이 있어 라고 한 것이 낙론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8강에서 다루는데요. 이 논쟁이 그냥 그 논쟁을 왜 해가지고 그냥 이 조선을 말아먹었을까 이런 사실은 지금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지적 에너지를 낭비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 논쟁의 의의를 그렇게 치부하지 않고 저 논쟁을 의미 있는 것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 불교에서 아까 주장으로 왔잖아요. 이게 발전적으로 전개가 된 건데 주자하게 어떤 남는 문제가 있었으면 어떤 미해결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왜 이런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아 그래 그 논쟁이 의미가 있구나 철학사적으로 사상사적으로 의미가 있구나 하고 수긍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8강까지 다 들으시면 유가만 가지고 얘기해도 공맹의 유학부터 주자학 그리고 조선의 주자학까지 모두 섭렵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학부 강의에서도 어려운 내용이라서 잘 다루지 않는데요. 아마 다 이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고 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재는 이 책인데 여러분 오늘 받으신 그 유인물이 두 가지죠. 하나는 PPT 슬라이드를 네 개로 모아 찍은 거고 하나는 지금 강의록의 1강만 일부 복사한 거거든요. 그 강의록은 이 14주 전체 강의록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수강하시는 인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제보를 아직 하지 않는 거고요. 오늘 확정이 되면 아마 다음 시간에 그 강의록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구입하실 수 있는 그 제본된 강의록은 도입과 신화, 불교는 거의 이 책을 참조하고 이 책을 요약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교는 제 전공이가 제가 새로 썼습니다. 강의록은 제가 이런 식으로 PPT 슬라이드처럼 요약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책처럼 다 읽으실 수 있게 그냥 서술로 써놨어요. 그 강의록은 왜 만들었냐 하면 예습 복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나는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나는 이 강의의 내용보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예습 복습에 사용하시라고 책처럼 만든 거고요. 그 강의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강의록을 읽지 않으셔도 수업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 수업마다 이렇게 PPT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그 PPT 슬라이드를 찍은 것을 언제나 유인물로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이제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강의록도 내가 좀 미흡한 것 같고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시면 이 책을 구입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그 한장현 선생님의 책인데요. 2만 원이네요. 이 한장현 선생님은 지금 이대 철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인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해요. 한장현 선생님은 독일에서 칸트를 전공해서 박사를 받으시고
동국대에서 유식불교를 전공해서 박사를 또 받으시고, 그리고 성균관대에 가서 유학으로 박사를 또 받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아니 무슨 강의 학위 수집하냐 라고 할까봐 그냥 유학은 학위를 받지 않으시고 혼자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양철학 그리고 불교 유학까지 다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어서 저런 책을 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신화부터 불교 유학까지 다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그 외에 나는 정말 더 넓게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이 오늘 받으신 강의 계획서에 참고 문헌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강의록에 항상 강의록 시작이나 뭐 하여튼 장이 시작할 때 그 각주로 이 강의록의 내용은 무슨 무슨 책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요 강의록이 너무 요약된 거라서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 그 강의록 각주에 달려있는 참조주를 보시고 참고 문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강 오늘 할 그 1심이란 무엇인가, 2심이란 무엇인가, 그 1강의 내용은 이 한자경 선생님의 새 책의 가장 자세한데요.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공정명지라는 책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은 아니죠. 최근에 나온 건데 굉장히 작은 문고판처럼 나왔어요. 그 한자경 선생님의 최초 대중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견될 수 있고, 그리고 1심을 토대로 사유하는 사람의 현실 인식은 어떻다 까지도 이렇게 아주 쉬운, 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쉬운 말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저 책을 보셔도 될 것 같고, 1강의 강의록은, 오늘 받으신 그 강의록은 저 심층 마음의 연구 일부를 거의 제가 다 옮긴 겁니다. 한자경 선생님은 공이 1심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의 철학은 그냥 항상 1심이거든요. 뭘 공부해도 결론이 1심이셔서 우리가 1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가장 이 한자경 선생님의 책이 참고하기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적영지를 조금 좀 한번 좀 써주세요.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빠르죠. 공은 이 공이고요. 빌공자. 적은 이 건가요? 적. 이거 숫자 아닌가요? 감별실 숫자. 이거죠? 적. 그다음에 영은 그 신령할 때 영이고, 지는 알지자입니다. 이게 공적한데 신령하게 알고 있다 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어있고 고요한데 신령하게 알고 있다. 이게 바로 이심입니다. 이 원효를 다루면서 아마 나올 거예요. 공정명지라는 말이. 정멸이란 말. 네, 맞습니다. 정멸이라고 할 때 그 적자입니다. 네. 이 정멸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일심이라는 거는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 후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하는 것, 비어있는 것인데, 이게 신기하게도 자각성이 있다, 스스로를 안다 해서 저 신령스럽게 안다, 영지를 붙이는 겁니다.